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2020년도에도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구독자 만 명이 넘었고요. 그리고 저희 블로그 그리고 저희 카페 많이 방문해 주셔서 질문 많이 남겨주셨고요. 좋은 질문을 통해서 저희도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. 많이 공부하고요. 2021년에도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또 공부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. 2020년은 정말 정신없이 지난 것 같아요. 좀 나쁜 의미로 말이죠. 근데 2021년에는 이런 일들이 좀 해결되고 정상적인 삶으로 우리가 좀 돌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되겠죠? 네. 그래서 2021년에는 치료에 있어서 혁신을 보여드리고 좋은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고 그리고 새로운 치료를 또 도입해서 효과를 많이 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. 안녕하세요. 뉴욕 인재입니다. 네, 2020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. 2020년 한 해 동안 저희 뉴욕 채널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저희 두피문신 그리고 눈썹문신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내년에도 정말 좋은 컨텐츠로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감사드리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뉴에어 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.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오늘로써 마지막입니다. 2020년 한 해 동안 제 부족한 영상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. 2021년부터도 좋은 자료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대구 뉴에어 이수혜 원장입니다. 올해 2020년에는 참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. 대구 뉴에어를 오픈하게 됐고 이렇게 많은 환자분들이 찾아와 주실 줄 몰랐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다가오는 2021년에도 다들 환자 여러분들 등모하시고 고민이 있으신 부분 있으시다면 대구 뉴에어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라고 2021년에도 탈모로 머리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좀 진부하지만 해볼게요. 문을 아무도 안 띄워주니까 제가 스스로 하겠습니다. 뉴! 뉴그든지 해! 헤어지면 슬퍼. 감사합니다.